자, 코멘트 보겠습니다. 자, the use of this marker. 자, 이 메시지 마커에 대한 사용은 이게 이제 주어야. 자, 그리고 동사. 자, removes. 자, 이게 이제 현재 동사는 이렇게 이제 뒤에 s가 붙어요. 그죠? 자, removes 제거를 합니다. 뭘 제거할까? 자, 어떤 궁금증을 제거하겠죠. 자, doubt. 자, 궁금증, 의문.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 당연하겠죠. 내가 질문했으니까. 내가 질문에 해소하려고 질문한 거 아니야. 자, 그 이하 내용은 이제 크게 자, 볼 필요 없겠고요. 쭉 내려와서 이 넘어 봅시다. 자, the recipient. 자, 수신자는요. 자, expected to be expected to. 이것도 이제 수거가 되겠는데요. 자, expect만 보면 자, 예상하다는 표현인데요. 이제 be expected to니까 예상된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상됩니다. 뭘 하도록? return, 되돌리도록. 뭘 되돌리도록? 자, 답변이 되돌리도록 예상이 된다. 저기 이제 간단히 말하면 수신자가 답변 수신자로부터 답변이 돌아오도록 예상이 된다. 예측된다. 됐나? 자, 내려와서 자, 엔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 코멘트. 자, note that. 자, an answer. 답변이죠. 자, note는 이제 주의라, 확인해라. 자, answer는 should not 항상 not 잘 보라 그랬다. 자, should not contain another question. 자, 답변을 하는데 내가 질문을 같이 하면 되겠나? 답변은 답변으로 끝내란 말이에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았죠? 무슨 말이야? 답변은 답변으로 끝내야 된다. 다른 질문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should not contain another question. 답변에 다른 질문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 자, 의미를 좀 이해하고. 자, 들어서 자, 양으로 7번. 자, question. 다시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 요구라고 그랬죠? 자, 요구 다시 한번 리마인드 볼까요? 요구 어떤 뜻이었습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밑에 예시에서 뭘 봤어요? 나는 두 척에 터그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터그선 보내주라는 행위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요구는 상대방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데, 마치 이제 이 특히 항행과 관련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가령 이런 건데요. 상황이 이제 제가 자동차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자동차 우측 통항이죠. 우측 통항이죠. 괜히 기본이야. 근데 상대방한테 야, 좌측 통항해 주라라고 똑같은 거예요. 허용됩니까? 허용 안 되겠죠. 자, 자동차는 우리나라 이제 도로교통법상 항상 우측 통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항을 하잖아. 근데 이제 좌측 통항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행과 관련된 요청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슷한 취지의 맥락인데, 자, 이 콜렉이라고 하는 이제 해상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콜렉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풀내면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충돌을 의미하는 자, 콜리전이 있죠. 콜리전. 그다음에 버블 의미하는 자, 레귤레이션. 그죠? 자, 콜리전 레귤레이션이 약자라고 보면 돼요. 자, 콜 레그 됐나? 자, 충돌에 관한 법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충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위에 이제 도로교통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콜레그를 이렇게 이제 모디파이, 변경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요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코멘트에 나옵니다. 자, 본문에. 자, request. 자, request는 자, must not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사용돼서는 안 된다. must not be used. 자, 이것들을 포함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뭘 포함해서 사용되면 안 됩니까? 자, navigation. 자, 항행을 포함한다든지 또는 자, to modify collect. 자, modify가 이제 변경하다는 표현이에요. 자, collect 즉 해상의 도로교통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지금은 이제 국내법으로는 해상교통안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배를 탔던 분들은 이제 줄여서 이제 뭐 충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충돌 방지에 관한 협약.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충방. 그래서 자, 콜렉을 자, 모디파이, 변경하는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내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알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 이 자리에 not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잘 파악해라. 그리고 이런
이 문장 자체가 선지로 나왔을 때, 자, 낯의 유무를 잘 파악해라.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게 눈에 보입니다. 자, 기억하고. 자, 내가 밑에 있는 양으로 8번. The use of this message. 자, 이 intention에 대한 메시지 사용은요. 자, 비동사. 이 동사죠. 자, logically. 논리적으로. 자, restricted to. 이렇게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지. 그래서 이제 알리도록. 뭘 알리도록? 자, announcing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나운서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알리다는 표현이야. 아나운서. 그래서 자, navigational actions. 자, 항행상의 조치죠. 그러니까 항행상의 조치를 알리는 메시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선박에 의해서? 자, 이 메시지를 보내는 선박.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는 선박이 누구겠습니까? 나겠죠? 내가 어떤 항행상의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낫이 들어갈 위치는 항상 비동사 뒷자리예요. 그리고 낫이 들어갈 위치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그 조동사의 뒷자리예요. 알았나? 그래서 이제 요게 낫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고 간편하게 저는 자, 요세개딱 낫만 썼지만 한순간에 틀린 선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맞고 틀리고의 여부를요.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보이는 것이지. 이거를 기출, 한번 기출되었다고, 물론 기출된 문서,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신용의 문제가 나온다. 그럴 땐 여러분 전혀 대비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이해를 해라, 전반적으로. 자, 기억하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옆에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수하면서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보셔야 된다. 자, 양그로 이번에 다시. 자, 이번에. 자, 적합한 통신문 표제어는 자, 빈칸이 나오고요. 자, 메시지 마크를 넣는 단어입니다. 자, do not cross the fairway. 앞에 동사 먼저 나왔다. do not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이 나올 수 있는 메시지 마크는 딱두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자, 인스트럭션하고 그다음에 어드바이스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둘만 찾으면 되겠네. 몇 번에 있나? 2번에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둘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이한 문제의 선지에 답이 특히 이제 이 명령문인 지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인스트럭션과 어드바이스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둘이 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자, 이하의 내용만 보고 이게 이제 실제로 법규로 규정된 내용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자, 이 SMCP 원문을 제가 이제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SMCP 원문상에 이렇게 이제 예시로 딱 박아놓은 선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위에 보셨겠지만, instruction, do not cross the fairway. 이게 이제 첫 번째 instruction에 대한 선지였고, 자, 두 번째 advice에 대한 선지는 advice, 자, standby, VHF channel, 자, 69. 이 선지는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있어요. 이 예시에 대해서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예시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되, 그 이외의 선지에 대해서는, 자, 이게 명령문 앞에 나올 수 있는 메시지 마크는 두 개죠. 어드바이스와 인스트럭션인데, 그 이하의 내용이 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없는 한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출제자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렸고.